정말 잘 됐는데, 숙성이. 숙성을 하신 거예요? 정말 죽인다. 연어예요. 연어 숙성시킬 거예요. 그라브락스라고. 그라브락스? 숙성해가지고. 숙성해가지고. 어, 연어를 그냥 샀을 땐 그냥 안 먹어. 왜냐면 그 식감이 싫어. 저도 흐물거려서 싫어. 싫어.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은, 그라브락스로 이제 이렇게 해놓으면 굉장히 좀 살이 찐 연어? 밥도 탱글탱글한 그 식감. 탱글탱글. 그래서 그러면 이걸 맛있게 먹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리고 이제 유튜브를 찾다 보니까. 아, 그래? 어, 그럼 나도 이거 해 먹어야지. 이 새끼를 해 먹고 그러죠. 요새 뭐 유튜브에 굉장히 핫하죠, 저게. 연어 숙성시킬 거예요. 근데 진짜 왜 이렇게 빨개요? 원래는 이게 주황색인데 나는 비트를 갈아서 더 했어요. 아, 비트. 비트. 그래서 빨갛구나. 이제 우리가 인터넷상에 나오는 그라브락스는 우리가 이제 레몬 제스트하고 뭐 딜하고 뭐 소금하고 뭐 설탕을 주로 쓰지. 그런데 나는 비트를 더 넣었어요. 어, 색감도 좋고 맛도 더 좋고. 본인만의 레시피가 있어요. 아.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레몬 제스트를 갖다가 조금 넣을게요. 이거는 많이 안 넣을게요. 레몬 껍질이 향긋하게. 됐어. 여기다가 딜을, 그러니까 딜을 넣을게요. 허브 딜. 딜을 드시네. 향도 내게 이 줄기를 조금 이렇게 두드려서. 향신료 채소들은 이렇게 두들겨주면 살아. 향 쪽에도 굉장히 신경을 쓰십니다. 요리의 향. 저걸 넣어야지만은 그 허브의 그 향이. 연어랑 딱 이렇게 궁합이 맞는구나. 여기다가 허니 파우더를 넣겠습니다. 설탕이 아니라 이제 허니 파우더를 썼어요, 저는. 허니 파우더는 뭐예요? 허니 파우더? 네, 꿀가루예요. 꿀을 건조한 거죠? 저 정말 많이 써요, 저. 너무 좋아요. 허니 파우더. 두 스푼. 소금을 하나 써. 이거를 이렇게 묻히면 돼요. 손으로. 또 이건 김치 묻히듯이. 진짜 정수리.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아, 밑에 깔고. 아, 위에. 와, 진짜 신기하다. 아, 독특하다. 진짜. 약간 멀리서 봤을 때 긴장하시나 생각했는데 지금 연어 재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거를 듬뿍 이렇게 아주 듬뿍 위아래로 하루나 이틀 숙성을 시켜야 되니까. 이틀 동안 냉장고에다가 넣어. 그냥 맛있게 숙성되세요. 하루나 이틀 재면은 이게 나와요. 색깔 너무 예쁘다.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럽죠. 안에 색깔은 어떨지 궁금해요. 안에. 죽이죠? 그야말로 요새 시세말로 젊은 애들이 폼 미쳤다 그러죠? 폼 미쳤다. 지금 폼 미쳤죠? 보세요. 너무 이쁘죠? 근데 맛도 미쳤어요. 폼만 미친 게 아니라. 역시. 아,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너무 귀여우시네. 이게 나와요. 이게 좀 탱글탱글하잖아, 이렇게. 탱탱탱탱. 늘어지는 맛이 없이. 오! 쫄깃쫄깃하겠다. 쫄깃쫄깃해 보여서. 끊어지죠. 그리고 이렇게 내려오니까 축 처지죠. 근데 그라브락스는 그렇진 않아요. 숙성시키면 이렇게 식감이 조금 탱글 살아난다고 그러나? 와! 탱탱하네. 연어의 그 생선 냄새가 안 나요. 너무 맛있어요. 들큰한 맛도 있어요. 그 비트에 그 향도 들어가서 딜하고 굉장히 맛있어요. 연어 비린내 싫어하시는 분들 이렇게 해서 드시면 그 냄새가 없어요. 그러니까. 연어는 그냥 놔두면 안 돼요. 이게 상해. 근데 이렇게 숙성해서 두면 냉장고에 두면 상관없어요. 김치 냉장고에 딱 두면 일주일 이상 가서 더 먹어요. 오, 아, 진짜요? 응. 먹어. 아, 좋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따가
엔다이브에다가 싸서 먹으면 와우. 엔다이브 이렇게 배추 속 같이 생겼는데 조금해. 조금해. 저 샐러드 요즘 유행하는 거예요. 진짜요? 조금해가지고. 재료들은 창희 씨도 막 모르는 재료. 저는 모르는 게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이거예요. 대단하시다. 어, 플레이팅 하시는구나. 많아서. 아, 그렇지. 이거 그냥 이렇게 사실 얹어 먹어도 되는데 그래도 모양이 보기 좋으면 먹기도 좋다 그랬으니까. 아, 너무 예쁘다. 연어가 딱 사네. 내가 해가지고. 소녀 감성. 너무 예뻐. 근데 저렇게 말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너무 예쁘네요, 마니까. 하나를 드셔도 그냥 안 드시네. 맞아. 왜냐면 나이 먹어서는 조금 음식을 좀 그런데 좀 사치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정수야 너는 좋은 음식 먹고 젊었을 때 일을 많이 했으니 이제는 너 조금씩 쉬면서 좋은 데 가서 구경도 하고 좋은 음식 먹고 좋은 거 입고 그럴 자격이 있어 라고 생각을 하죠. 결혼하면서 이거를 안 했기 때문에 공백이 좀 있었죠. 십몇 년, 15년? 제가 이제 사실은 방송을 다시 나왔을 때가 좀 어려웠을 때 다시 나왔잖아요. 정말 앞만 보고 달렸던 것 같아. 뭐 옆 이렇게도 안 봤어요. 앞만 보고 그냥 달렸어요. 내가 두 애들 유학비를 대야 되니까 혼자서 좀 많이 열심히 했죠, 일을. 그만두기 전엔 제가 주인공을 했었으니까. 근데 다시 나왔을 땐 주인공이 아니라 이제 엑스트라부터 시작했다 그러나 등급이 제일 최하 등급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나는 코디도 없었고 운전도 내가 하고 다녔었어요. 거기다가 프로그램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 세 개를 하다 보니까 얼마나 일주일 내내 뭐 쉴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문득 내일 아침에 안 깼으면 좋겠다. 이대로 그냥 잠들어서 영원히 그냥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오. 너무 고단하니까 힘들고 피곤하니까 생각을 한 때도 있었어요. 지금 그 생각이 너무 힘들었나 봐. 그때 내가 그 생각이 생생한 거 보면은 그런 어려움이 있으셨는지 몰랐네. 몰랐죠. 너무 밝으셔서. 미안하다. 잔소리 하나. 너 이따 갈 때 그제 상 좀 바라고 가. 그런 세월을 지나왔기 때문에 그때는 내가 언젠가는 내가 나를 내 자신을 사랑하면서 살아야지. 난 그동안 이만큼 고생을 했으니 지금은 나를 누리고 살 자격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죠.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이제 나를 보상해줘야 돼. 그리고 많이 좋은 거 드시고 많이 놀러 댕기시고 그런 데서 이제 행복을 많이 찾으세요. 너무 예뻐요. 딜리앙 너무 좋다. 크리스마스 같다. 지금 이렇게 행복해 하시는 모습이 네. 더 보기 좋고 그렇죠. 예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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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진짜.